자, 먼저 캔바 앱을 열고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저희는 오늘 이 캔바를 주로 쓰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캔바에 있는 이런 템플릿들을 쓰고 싶다. 뭐 이런 템플릿들을 써서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PPT 또는 다른 뭐 로고나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 거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이 메인 화면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추천 항목이라는 게 나오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넘겨보면 사람들이 캔바에서 많이 쓰는 이런 디자인 템플릿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눌러서 시작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정 가운데에 이런 보라색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템플릿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크기대로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검색창 아래 있는 맞춤형 크기를 눌러서 원하는 치수를 입력을 해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예시에서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탭에서는 우리가 디자인에 사용할 템플릿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보시거나 이 상단에 있는 검색 화면에서 원하는 주제나 스타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할인 프로모션을 위한 어떠한 이벤트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뭐 할인이라는 키워드 또는 뭐 이벤트 또는 할인 이벤트에 많이 사용되는 쿠폰과 같은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템플릿들을 더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 하나의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이 하단을 보시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도구바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 템플릿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이 메뉴들은 여러분이 이 디자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먼저 텍스트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지금 아래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한 이런 도구들, 이런 메뉴들로 쭉 바뀌었죠. 그리고 뭐 나는 사진을 편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이번에도 역시 아래 메뉴가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을 수정을 할 때에는 일단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 아래 있는 메뉴들, 도구들을 확인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단에서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보라색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메뉴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디자인에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소를 눌러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 기본 도형, 그리고 여러 가지 일러스트, 그리고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움직이는 스티커, 뭐 사진, 동영상, 오디오, 차트 등등등 캔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자인 소스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당연히 텍스트를 디자인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 카메라 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핸드폰 앨범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바로 디자인에 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자세하게 여기에서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이런 로고나
색상 팔레트, 그리고 폰트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해주고 나중에 디자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업로드 항목은 이건 아까 카메라 롤과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카메라 롤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핸드폰 앨범뿐만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리기는 약간 간단한 그림판 같은 그런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탭에서는 여러분이 캔바에서 작업한 이런 디자인 파일들을 바로 선택을 해서 지금의 화면에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중요해진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앱 메뉴에서는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캔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외에 이제 캔바가 아닌 외부 회사들이 만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바로바로 캔바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여기에 추가되는 이 앱들, 특히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AI 기반의 어떠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 파트는 나중에 약간 추천하는 앱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내려서 다시 원래의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추가한 이 디자인을 다 수정을 했다, 다 완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할 때에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래로 향하는 이 아이콘 또는 위로 향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아래로 향하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작업한 이 디자인을 전체 다 바로 핸드폰 앨범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 아이콘은 뭐냐면 저희가 핸드폰 앨범에 저장, 다운로드 하는 걸 넘어서 뭐 이런 인스타그램에 바로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틱톡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캔바는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꼭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냥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이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보라색 플러스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가장 아래에 보시면 내 미디어로 만들기라고 해서 여러분의 핸드폰 앨범에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어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정하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눌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 편집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아까와는 다르게 사진 편집 전용 에디터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하단에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보정을 할 수 있는 보정용 필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조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의 색감, 사진을 보정할 때 쓸 수 있는 세부 설정 옵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자르기는 말 그대로 사진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이죠. 사실 이런 필터, 조정, 자르기 같은 이런 세 가지 메뉴는 아마 다른 사진 편집 앱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효과 메뉴가 이제 캔바만의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경 제거 도구, 뭐 매직 이레이저, 매직 에디트라는 게 처음에 나와요. 이 배경 제거 도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배경을 지워주는 흔히 눕기를 따준다고 하는 이런 기능을 의미를 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매직 이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쓱쓱 브러쉬로 칠해서 없앨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매직 에디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물체를 없애는 걸 넘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옆에 있는 효과를 눌러보시면 뭐 사진에 그림자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 DSLR 느낌으로 이렇게 초점을 조정을 한다거나 이 흐리기에서 특정 영역을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마친 사진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보라색 저장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여러분의 핸드폰 앨범에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에 사용하기를 눌러서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캔바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편집 기능들은 지금 이 에디터 화면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선택하고 또 하단을 보시면 아까 효과 메뉴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 에디터 화면에 더 많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캔바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캔바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도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의 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캔바 아몬드도 팔로우를 해주시면 더 많은 캔바 팁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뵐게요.